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. 이 서울이 35.1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. 덕분에 실외, 실내 할 것 없이 인파로 북적였는데요.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 불안을 키웠습니다.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. 한강 야외 수영장엔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. 3년 만에 되찾은 도심 속 피서지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수영장 주변 그늘진 곳마다 텐트며 돗자리로 빼곡합니다. 시원한 물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. 현재 기온은 33도를 웃도는데요. 감염 걱정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 해도 이렇게 금세 땀 범벅이 됩니다. 코로나 재유행 움직임에도 찜통 더위를 피하려 대형 쇼핑몰 등 실내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밖에 너무 덥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실내로 이제 시원한 곳 들어오겠어요. 음식점과 카페 등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주차장에는 긴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만 벗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냉방 시설을 공유하는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보니 감염 걱정도 떨치지 못했습니다. 방역 당국은 전국적인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에 돌입한 만큼 신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민식입니다.